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 무효 판결문을 입수한 걸 두고 불법이다, 합법이다 논란입니다. 이정렬 전 판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판결문과 같은 재판서를 발급을 받으려면 재판 당사자이거나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이해관계를 소명한 때 신청할 수 있다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절차를 거쳤느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, 라며 주 의원의 판결문 확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. 국회의원은 정부와 법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 청문회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법 128조에 그 보고서를 좀 제출 요구, 요게 이제 간접 근거 규정이 되고요. 의원님이 공식적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, 라고 설명했습니다.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여당이나 야당 소속이 아닙니다. 다만 개인에게 민감한 가정소송 판결문의 경우 개인정보가 공익에 우선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. 이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 자체가 문제였으면은 이제 법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, 공개 여부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건데, 관례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보들은 다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. 그 법원 행정처에서요? 네. 대법원이 판결문을 제공한 건 개인정보보다 공익이 더 우선하다고 판단한 셈입니다.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. 국회법을 엄밀히 따지면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라 본회의나 상임위 의결로 자료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국회 사무처는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또 의원님들의 그런 자료 취득 권한을 좀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개별 의원님들께서 이제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, 라고 했습니다. 의원 개개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개별 의원에게도 자료를 제공한다는 거죠. 다만 공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의 사생활이 도덕성이란 이름으로 장관검증에 필요한지 아닌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겠죠?